현재 중랑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8곳입니다.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재생 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중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재생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중랑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8곳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균형 있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랑구에 8군데 정도의 도시재생 지역이 선정을 이제 되고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8군데 외의 지역 포함이 안 돼 있는 그 슬럼화되고 있는 동네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희망지에서 활성화로 지금 가는 단계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당장 시급한 뭐 문제들, 뭐 최소한 경비, 그다음에 사무용품은 지원을 좀 하지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기금은 노후 지역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과 같은 앵커 시설 설치와 운영, 폐공과 매입, 공공 건축물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사업이 안정화하면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좀 융통성 있게 적합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중앙 이동도 당연히 뭐 기대를 걸지만 중랑군 전체로도 보면 예를 들면 그 사업지 간의 어떤 연계성 또는 뭐 도움을 주고받는 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과 신설과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 도시재생 기금 조례까지 중랑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